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상훈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타노스가 지금 국내 출시가 안 됐는데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인피니티 건틀렛 차고 있는 타노스 형님이고요. 여기 보면 타노스, 여기도 어벤져스 마크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 테노스 써있고 아래쪽에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써있습니다. 국내 출시 예약가는 39만 9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핫토이의 정상적인 평균 12인치 피규어가 20만 원 중반대, 루즈가 많이 없고 파츠가 많이 없으면 25만 원 밑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파츠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20만 원 후반까지, 28, 9만 원까지 간다라는 점을 비교했을 때 12인치 피규어보다는 좀 더 크죠, 타노스가. 그래서 39만 9천 원 이렇게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요? 어떻게 해주세요? 사고 싶어요? 지금은 샵에서는 다 대부분 품절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사실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발매가 되면 개인 매물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홍콩 직구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만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타노스 핫토이로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타노스가 있어요. 초반 우리 구독자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 가오갤 타노스는 박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옆으로도 두께가 훨씬 더 많이 두껍습니다. 높이도 더 크고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박스가 큰 이유는 타노스의 피규어가 커서가 아니고 뒤에 있는 의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가 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피규어랑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리뷰해서 보여드렸던 토르가 전형적인 12인치 피규어 박스입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박스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토르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상훈 TV 본격 피규어 리뷰 정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너무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고문입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실루엣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지금 멀리서 보면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하나 착용하고 있고 하나가 따로 여분이 들었고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과연 또 어떤 루즈들이 들어있을지 열어볼게요. 테노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타노스의 상징 인피니티 건틀렛이 이렇게 심볼이 들어가 있네요. 설명서 있고요. 와, 이게 사실 이거 진짜 와, 얘는 오, 발 오,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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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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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 테노스입니다. 와, 포스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와, 초반에 토르의 그 함선에서 첫 등장할 때 난리 났었습니다. 지렸습니다. 그 포스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이런 라이트 아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헐크랑도 크기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손가락이 움직이는지도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어깨 유격을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특별히 느껴지지 않고요.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다. 얼굴은 이 정도 움직여주고 뭐 고개는 360도 다. 그리고 요게 사실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주관절을 움직일 때 약간은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네, 팔, 오! 요 정도 올라가고요. 왼쪽도 요 정도 올라갑니다. 뭐야? 와, 씨. 간지. 와, 멋있어. 크기도 압도적이고 이쪽 팔도 한번 구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은 요 정도밖에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이 움직이나요? 움직입니다. 움직여! 와, 야! 아하! 다 움직여, 다 움직여! 엄지도? 엄지도 움직입니다. 주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허리 움직임 볼게요. 허리. 내가 겁쟁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리는 거의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리. 오, 다리 많이 올라갑니다. 다리 많이 올라가요. 무릎 구부림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무릎 구부림, 뒷발은 이 정도. 상의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뒷부분은 많이 움직여지지 않고 네, 이 정도. 움직여진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거 이렇게 빠지면 발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앞꿈치가 움직여지진 않네요. 통입니다, 통. 스탠드는요, 타이탄 행성의 바닥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역시 타노스 크기답게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비닐 막 그냥 과감하게 벗깁니다. 아하이! 많이 날아갔네요. 이렇게 해서 파타구니용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가 빡빡하면 어떻게 해요? 살짝 열어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얘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오, 여러분들 이게 인피니티 건틀렛이잖아요. 건틀렛 설명서 좀 보고 할게요.
제가 추가 파츠랑 다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일단 두 개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펼친 손 하나, 스파이더맨의 얼굴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손 하나, 주먹 쥔 손 하나, 요거도 살짝 빼서 이게 빼고 합성 페인트 냄새가 납니다. 손 파츠 두 개밖에 들지 않았다는 거, 오른손 두 개. 하지만 왼손이 아예 통으로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 알통보소, 알통보소, 근육보소. 주먹 쥐고 있는 이 어깨 통째관절이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바꿔 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친구가 요 정도밖에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준 것 같고요. 이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표정. 아, 미쳤다. 이거 원래 공개 안 됐었거든. 이거가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얼굴이 무표정한 그런 거라면 화났을 때 이런 표정이 됩니다. 와, 대박이다. 아, 이 형님 멋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바꿔 끼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오! 요런 식으로 안에 소켓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껴주면 우와 씨! 한 발 딱 걷는 느낌으로 탁 나오면은 내가 왔다 이런 느낌의 포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멋지다. 어쩌냐?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즈들이 불이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불이 들어옵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 지금 건전지가 6개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건전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어떻게 끼냐면 안쪽에 열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손을 빼주고요. 얘를 열어줍니다. 다들 제가 똥손인 거 알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전지를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이나 이런 데서 꿀팁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쉬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그냥 눕혀놓고 이렇게 하나 올렸어요. 보이시나요? 또 하나 눕혀놓고 그냥 눌러줍니다. 들어갔어요, 다 세 개. 응손이라니. 일단 닫았습니다. 일단 뭐 낙장 불입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비트 관틀렛을 착용을 시켜주고요. 여기서 불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짠짜라자. 조명 끄고 한번 해볼까요, 조명? 들어오죠? 보이죠? 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불 끈 김에 얘도 껴볼까요? 얘도 얘 이렇게 빼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래서 설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무서워. 어떡하지? 설명서에는 이걸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톡 소리 났어! 빠지는 거 맞는데? 맞아,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펼친 손에서 주먹을 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빼고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먹 쥐었는데 펼친 팔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구부렸는데 펼친 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와, 머리 잘 썼다. 다들 박수! 아, 얘도 어디 외계에서 왔나? 천재 같아.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뒤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기서 불이 똑같이 건전지 테스트 완료입니다. 그러면 뭘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덮개가 크기가 다릅니다. 펼친 팔의 덮개는 좀 이렇게 크고, 구부린 팔의 덮개는 조금 더 작네요. 6개의 인피니티 스톤 합이 12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불이 다 들어옵니다. 컴온! 그리고 얘도 이렇게 움직여. 주먹이 가동이 다 됩니다. 와, 미쳤어. 포징 살짝만 좀 제가 좀 한번 제주를 한번 부려볼게요. 포즈 취해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냐, 얘네들은 뒤쪽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 하나 들어있네요. 요 녀석 뭔가요? 타이탄 행성의 배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펼쳤을 때, 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들어가 주면 오호. 아, 그렇지. 달 끌어오는 장면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달을 끌어오는, 와, 대박 사건. 컴온. 미쳤어. 우후. 어때요, 여러분? 멋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달을 끌어오는 듯한 타이탄 행성 배경지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친구의 이제 크기예요. 대충 크기를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배경지 이렇게 하시면 타이탄 행성을 표현을 한 거고, 이걸 떼주면 인피니티 워 배경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얘랑 크기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처음에 나왔던 타노스입니다. 가오갤 영화 버전으로 나온 타노스인데요. 크기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 크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제 영화 고증대로 만들죠. 근데 이 타노스가 가오갤에서 모난과 네뷸라 가모라랑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저 멀리 의자에 앉아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좀 작게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옆에 다른 히어로랑 붙어 있었으면 크기가 가늠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크기 조절에 실패한 타노스다, 이게 진짜 타노스의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 인피니티 워 첫 등장에서 마주쳤던 헐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얘랑 크기가 맞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렇게 하면 둘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랑 정도가 나와줘야 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 둘이 전투를 하고 헐크가 브루스 배너로 바뀌면서 헤임달이 지구로 보내주죠. 크기 비교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반 12인치 피규어랑도 마지막 비교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꼭 함께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윙미 테노스! 타노스와 토르 이렇게 크기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초반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둘이 붙죠. 초반에는 타노스한테 토르가 완전히 발리고 마지막에 스톤 브레이커를 가슴에 꽂아서 머리를 쳤어야지 라는 그런 명대사를 쓰기도 하죠. You should have gone for the head. 아, 여기다 이거 가슴을 파가지고 스톤 브레이커를 끼우자고요? 미친놈아냐? 농담이야, 죄송하고. 크기 비교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 아이언맨이 없는 게 아쉽다고 하셨는데 마크 50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액세서리 세트, Q10 타고 올라갈 때 발이 붙는 그런 기믹들, 변신하는 칼, 주먹, 팔을 고정시키는 그런 발, 삼발이 파츠,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곧 출시가 될 것 같으니까. 특히 이 헤드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찡그린 헤드.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눈 있잖아요. 흰 동자가 한번 보일 수 있는 거. 멘티스가 체면 걸어서 있었을 때 요 표정에서 살짝 흰 눈동자까지 혹시나 바뀐다면, 근데 그러려면 100만원 줘야지. 타노스 갑주 버전 의자에 앉힐 수 있냐고 하는데 의자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타노스 원래 앉는 이 의자인데, 그리고 관절이 움직여지긴 하는데, 어? 뭐 얼추 되는데? 야, 그럼 내가 말이, 야, 내가 뭐가 돼? 뭐 괜찮네요. 얼추 뭐, 예. 원래는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리를 뺏겼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12인치 피규어 사진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상훈 TV 1주년 특집. 1주년 동안 이상훈은 레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꼬꾸르고 아우 삐삐. 카드로 긁은 것만 한 8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탱크다. 야, 그게 내 탱크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실시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